이집트인들아, 피라미드를 자랑하지 마라. 아시리아인들아, 바빌론을 입에 담지 말라. 황제의 새 5년 경기장 앞에서 그것들이 설 자리는 없으니 모든 명성은 이를 위한 것 모두가 이 그림자에 가려지리라. 신세계 7대 불가사의 중 당당히 이름을 올린 콜로세움. 이탈리아 로마의 중심지에 위치한 로마가 건축한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다. 예로부터 불구경, 물구경, 싸움 구경이 가장 재밌는 구경이라 하였는데 이 거대 투기장은 그 세 가지 구경거리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장소였다. 당시 로마의 집권자가 가혹한 세금과 징용에 몸소리치는 백성들의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빵과 서커스 정책의 상징, 그 이상이다. 이 거대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의 인원 수용 규모는 입석의 형태까지 고려해서 적어도 6만은 상회하고 최대 8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며 매우 효율적으로 각 층, 각 섹션별로 현대의 경기장과 같이 입퇴장 게이트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8만 명이란 이 대규모의 인원이 관람함에도 불구하고 단 15분 만에 모든 인원이 입출입이 가능할 정도였다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 최대 인원 수용 건축물 서울올림픽 주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7만 명인 걸 생각해보면 서기 80년에 지어진 이 고대 건축물이 얼마나 대단한 건축물인지 감이 오실 것이다. 이곳에선 상대방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한쪽이 죽을 때까지 경기는 계속된다. 통상 콜로세움의 무대를 아레나라고 하는데 범죄자, 사형수를 이 아레나에 몰아넣은 다음 잔뜩 굶주리고 화가 난 상태의 야생 사자와 호랑이, 퓨마 등의 맹수들을 풀어넣어서 잡아먹히게 하는 형벌, 이른바 동물형이라고 한다. 환호를 하며 이 잔인한 공연을 구경하는 관중과 이를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한 그 당시 독재자의 정책은 사실 연구 대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현재의 세상과는 조금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거대 둔기, 창과 칼, 피가 일상 난무하는 시기에 콜로세움에서 일어나는 곰수사끼리 혹은 인간과 맹수와의 전투는 지금 우리에게 느껴지는 만큼 그렇게 잔혹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 시대에 우리가 UFC를 보며 열광 하는 모습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너무 안일한 생각일까? 영화 속에서는 성난 호랑이가 막시무스를 공격하는 연출된 장면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일이 로마에서는 실제로 일어났었다. 콜로세움에서 사나운 맹수들과 싸워야 했던 사람들은 그 자체를 자신의 업, 쉽게 말해 자신의 커리어로 여겼을 정도로 잘 훈련된 검투사들도 있었지만 범죄자, 전쟁 포로 등 전투 능력이 거의 없는 일반인들이 더욱더 많았었다. 이 힘없는 포로들은 단검 한 자루와 팬티 한 장 걸치고 아레나에 던져지는데 여기서 한번 상상해보자. 당신은 지금 산속에 팬티 한 장 걸치고 단검 한 자루를 소지 중이다. 때마침 배고픈 야생 호랑이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미친 속도로 나에게 달려든다. 자,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호랑이에게 단검을 휘두를 것인가? 아마도 당신은 달려드는 호랑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은 마비돼버리고 바지는 젖어버릴 것이다. 아무리 강인한 정신을 가진 전사들도 쉽게 버틸 수 없는 경기란 걸 알기에 전쟁 포로들은 아레나에 던져지기 전 자신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하기도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29명의 색슨족 죄수들이 아레나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 전 서로를 질식시켜 단체 자살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한 게르만 죄수는 죄수들의 응가 뒤처리, 즉 항문을 닦는 스펀지로 자신의 입을 틀어박아 질식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도 전해진다. 위에도 말했듯이 당시 검투사로 활약했던 사람들은 주로 죄수들 혹은 전쟁 포로들이었는데 아레나에서 두 사람이 전투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살아남으면 그 살아남은 사람의 생사는 관객들에 의해 정해진다. 엄지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이다. 허나 한 경기에서 어떻게 생존하였다 한들 이 생존자는 다음 경기를 바로 준비해야 했다. 즉 생명을 조금 연장시킨 것일 뿐 어차피 8만 명이 내려다보는 이 피 비린내나는 아레나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400년 동안 콜로세움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무려 100만 명에 달했고 철마다 도살당한 동물은 1만 마리에 달했다. 심지어 이 잔혹한 경기로 인해 유럽 사자와 북아프리카 코끼리는 지구상에서 멸종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콜로세움은 단순히 도살장의 개념은 아니었다. 로마식 세계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치밀한 계획하에 정교하게 설계한 위락시설이었고 유감스럽게도 로마인들은 정기적으로 싸움 구경을 하며 유흥을 즐기다 보니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고 시민들은 군인 정신이 생겨나게 된다. 그 당시 개개인의 군인 정신은 제국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 풍자시인 마르티알리스는 콜로세움 무대 위에 드러난 세계 질서에 대해 황제를 마법사로 비유하고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면 사냥꾼들이 타조, 악어, 코뿔소, 곰, 호랑이 같은 야생동물을 마법 부리듯 멋지게 처치한다 라고 비유하기도 하였다. 뭔가 판타지 소설을 보는 듯하다. 1993년 오스트리아 학자들이 터키에서 고대 로마 제국의 묘지를 발굴하였는데 그곳에선 총 68구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그중 66명은 20세에서 30세 사이 젊은 남성이었고 머리에 난 구멍들은 누가 봐도 사인이 분명하였다. 검투사
천사들이 싸울 때 쓰던 삼지창에 찔린 흔적인 것이다. 특이한 건 이 유골들에게는 치료의 흔적도 발견되는데, 즉 검투사들이 건강관리를 잘 받았다는 뜻이다. 이 검투사들 유골에는 칼슘과 비슷한 원소인 스트루툼이 함유되어 있었다. 뼈 강화용 칼슘 보충제와 거의 동일한 로마식 보충제를 먹었던 것이다. 왜 그들은 검투사를 살리려고 이렇게 정성을 쏟았을까? 검투사는 엄연히 노예 신분이지만 검투사 학교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은 인재들이었다. 콜로세움 바로 앞에는 검투사 학교가 있었고, 검투사 학교 소유주에게 검투사들은 한 명 한 명 돈이 들어간 중요한 상품이었던 것이다. 매 경기마다 검투사가 죽어나가면 그 손해가 막심했을 것이기에 자신이 투자한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의료진을 고용하였던 것이다. 그 덕분에 검투사들은 피 터지는 전투를 치르고 치료를 받으며 살아남아 다음 경기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소싸움을 준비하는 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인 것이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도덕심을 강화하는 행위라고 믿었었고, 476년 로마 제국은 이민족의 침략으로 멸망하였지만 콜로세움은 현재 그 자리에 여전히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낡고 부서졌지만 고대 로마의 끝이 없을 것 같았던 핏빛 과거와 그 찬란했던 전성기를 상징하며 우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영원히.